어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힘들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나요?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해결 방법을 찾기도 하고 하지만 반대로 혼자 슬퍼하거나 아파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하지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포기해버린다면 우리 친구들의 자신감도 계속 떨어지게 될 거예요. 오늘 동화 속 주인공 메리는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큰아버지 집에 살게 되지만 슬픔을 이겨내고 멋진 화원을 만들기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의 화원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주죠. 과연 비밀의 화원이 어떠한 기적을 만들어줄지 그럼 신나는 동화 여행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비밀의 화원 메리 레녹스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메리의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메리는 영국의 미세스 화이트라는 곳에 사는 큰아버지 크레이븐 씨 집으로 보내졌죠. 메리는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많지 않았어요. 부모님과 함께 지난 시간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죠. 부모님은 너무 바빠서 메리를 돌볼 시간이 없었답니다. 대신에 하인들이 메리를 돌봐주었죠. 메리가 큰아버지 집에 도착하자마자 큰아버지는 출장을 떠났어요. 커다란 집에서 메리는 할 일도 없고 같이 놀 사람도 없었죠. 하녀인 마르타가 메리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화원으로 나가보세요. 제 남동생 디커는 하원에서 하루 종일 논답니다. 마르타가 차를 따라주며 메리에게 계속 말을 했어요. 하지만 여러 화원들 중에 한 곳에는 들어가지 못해요. 사모님의 하원이었는데 사모님이 돌아가시자 크레이븐 씨가 문을 잠그고 열쇠를 묻어버렸죠. 지난 몇 년 동안 그 화원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답니다. 메리는 비밀의 하원이 어떻게 생겼을지 무척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메리는 땅 위에서 지렁이를 찾는 개똥 짓바귀를 보았어요. 메리는 개똥 짓바귀를 쫓아가다 낡은 열쇠를 하나 발견했죠. 어? 혹시 이 열쇠가 비밀의 하원 열쇠가 아닐까? 메리의 예상대로 그 열쇠는 비밀의 하원 것이었어요. 메리의 예상대로 그 열쇠는 비밀의 하원 것이었어요. 메리는 열쇠로 비밀의 하원 문을 열고 앞으로 천천히 밀었습니다. 메리의 눈앞에 비밀의 하원이 펼쳐졌죠. 비밀의 하원은 메리가 지금까지 본 하원 중에서 가장 멋있었어요. 하지만 하원 구석구석을 천천히 살펴보니 꽃들이 잡초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어 시들어가고 있었죠. 메리는 틈날 때마다 꽃들이 숨을 쉴 수 있게 잡초를 뽑아주었어요. 그러자 시들어가던 꽃들은 다시 생기를 찾아 예쁜 꽃을 피웠죠. 메리는 너무나 행복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메리는 나무 밑에서 피리를 부는 소년을 보았어요. 소년 옆에는 토끼 두 마리가 앉아 있었죠. 다람쥐도 조용히 소년의 피리 소리를 듣고 있었고요. 안녕, 내 이름은 디콘이야. 소년이 말했습니다. 토끼와 다람쥐와 친한 걸 보니 디콘은 괜찮은 친구 같다. 메리는 이렇게 생각하며 디콘에게 말했어요. 나는 비밀의 하원을 아름답게 가꾸고 싶어. 디콘, 네가 도와줄래? 그러자 디콘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 후로 메리와 디콘은 오후 내내 비밀의 하원에서 일을 했어요. 땅이 흠뻑 젖도록 물도 주고 잡초도 뽑아주었죠. 그리고 디콘이 가져온 씨앗을 정성스레 심었답니다. 다음에도 와서 도와줄 수 있니? 떠날 시간이 되자 메리가 디콘에게 물었어요. 그럼 난 매일매일 올 거야. 디콘이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날 밤 메리는 어느 방에선가 들려오는 울음소리를 쫓아가다 콜린을 만났어요. 콜린은 침대 위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죠. 안녕, 난 메리 레녹스야. 크레이븐 씨가 우리 큰아버지셔. 메리가 말하자 콜린은 고개를 갸웃거렸죠. 크레이븐 씨는 우리 아버지인데? 그 말을 들은 메리는 깜짝 놀랐어요. 난 항상 침대에 누워있어. 그러니 네가 날 모르는 것도 당연하지. 난 아마 아파서 죽을지도 몰라. 콜린이 슬퍼하며 말했어요. 메리는 콜린을 위로하고 싶었죠. 그래서 비밀의 화원 이야기를 들려주었답니다. 콜린은 같이 놀 친구가 없어서 늘 심심했어요. 날마다 책을 읽거나 책 속의 그림만 봤죠. 그래서 비밀의 화원 이야기를 메리만큼이나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메리가 콜린에게 말했어요. 비밀만 지킨다면 화원에 데려가 줄게. 힘센 디컨이 휠체어를 밀면 우리끼리 갈 수 있을 거야. 그러자 콜린이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빨리 비밀의 하원에 가보고 싶어. 날씨가 따뜻해진 어느 날, 메리와 디컨은 콜린을 비밀의 하원에 데려가기로 했어요. 하인 한 사람이 콜린을 휠체어에 앉혀주었죠. 메리를 따라가며 디컨이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콜린은 얼굴을 들어 파란 하늘을 보고 신선하고 달콤한 공기를 한껏 들이마셨습니다. 세 사람은 드디어 비밀의 화원 문 앞에 다다랐어요. 메리와 디컨이 힘껏 밀자 문이 열렸죠. 아침 햇살을 받은 화원은 정말 아름다웠답니다. 얘들아, 나 빨리 나아야겠어. 내 힘으로 꼭 걸어보고 싶어. 콜린이 힘차게 외치며 휠체어 팔걸이를 움켜잡았습니다. 그래, 넌 할 수 있어. 디컨이 콜린의 팔을 잡아주었죠. 드디어 콜린이 휠체어에서 일어나 조금씩 걷기 시작했어요. 그 후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비밀의 하원에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답니다. 마치 요정들이 심은 것처럼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어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콜린은 매일매일 건강해지고 있었어요. 곧 다른 아이들처럼 걷고 뛸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콜린은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전하지 않았답니다. 아버지를 깜짝 놀라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때 콜린의 아버지인 크레이븐 씨는 세계를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크레이븐 씨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곳은 다 가보았죠. 하지만 기쁨과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항상 슬펐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크레이븐 씨는 강가에서 잠이 들어 꿈을 꾸었어요. 사랑하던 아내가 꿈속에서 나타나 크레이븐 씨를 부르며 말했답니다. 여보, 화원에 가보세요. 잠에서 깨어난 크레이븐 씨는 알 수 없는 행복을 느끼며 결심했어요. 그래, 어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크레이븐 씨는 아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콜린에게 좀 더 다정하게 대해줘야겠어. 집에 오자 크레이븐 씨는 언제나처럼 혼자 비밀의 화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비밀의 화원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크레이븐 씨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문 앞으로 갔죠. 그때 마침 콜린이 문을 활짝 열고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콜린은 엉겁결에 크레이븐 씨의 팔에 안겨버렸어요. 콜린! 아니, 네가 지금 뛰어온 거냐? 내 아버지, 이 화원에서 놀며 건강해졌어요. 크레이븐 씨는 기뻐하며 콜린과 함께 비밀의 하원으로 들어갔어요. 비밀의 하원에는 푸른 풀과 아름다운 빛깔의 꽃들이 가득했어요. 크레이븐 씨는 주위를 둘러보며 감탄했죠. 아, 정말 아름답구나. 난 풀과 꽃들이 다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메리가 크레이븐 씨에게 말했죠. 메리가 하원을 다시 살려놨어요. 디컨이 말했어요. 디컨이랑 콜린도 같이 도와줬고요. 메리가 두 친구를 칭찬했답니다. 그리고 아빠, 마법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건강해졌으니까요. 이제 마음대로 걷고 뛸 수도 있어요. 콜린이 말했습니다. 메리와 디컨, 콜린은 크레이븐 씨에게 비밀의 화원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네 사람은 함께 집으로 돌아갔죠. 메리와 디컨이 앞으로 뛰어갔고 콜린과 크레이븐 씨가 뒤따랐습니다. 모두의 마음에 슬픔은 사라지고 행복이 가득했답니다. 맑고 밝은 아이들의 노력으로 슬픔에 빠져 우울했던 아빠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었어요. 콜린도 다시 건강하게 되고 말이에요. 비밀의 화원은 이렇게 희망을 말해주고 있답니다. 슬픔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메리처럼 우리 친구들도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늘 자신감을 갖고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안녕!